안녕하세요. 골때리는 프로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골프 관련된 문구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저희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파트너. 응? 퍼터, 퍼터. 언니만 퍼터인가요? 아, 이게 소수니까. 드라이버는 안 맞으면 뭐 우드나 아이언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퍼터가 안 되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퍼터 안 되면 드라이버를 하실 거예요? 저는 드라이버랑 퍼터랑 둘 다 안 돼봤는데 퍼터가 안 돼서 멘탈이 나간 것보다 드라이버가 안 돼서 멘탈이 나간 게 좀 더 심해가지고 저는 드라이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리. 방향성. 혼자 방향성. 저 혼자 방향성. 리허설 때 방향성 하지 않으셨어요? 방향성 하신 거예요? 그랬나? 제가 방향성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나 거리했어. 방향성인데 잘못 얘기했어. 방향성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 사실. 거리가 뭔가 요즘 갑자기 거리가 줄고 있어가지고 장타자니까 오히려 거리가 주니까 조금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겨가지고 기존에 나가던 거리가 안 가니까. 아, 그럼요. 지금 몇 미터 나가시는데요? 아, 지금 한 250m 정도? 저는 거리는 뭐 나갈 만큼 나가서 방향성이 아, 웃기지 마, 저! 아니, 왜 확인 안 했나 뻥을 쳐. 아, 260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페이드. 드로우. 드로우. 저 페이드. 페이드. 근데 이게 소수가 안 좋네. 눈치 봐야 돼, 와. 아, 이래. 나는 페이드. 나 드로우 하다가 페이드 일로 갔어. 저는 구질이 원래 드로우여가지고 페이드를 잘 치지 못해가지고 저는 드로우가 편해서 드로우라고 선택했어요. 다른 분들은 저는 생각하시죠? 오히려 반대로 드로우를 치는데 페이드를 치고 싶어서 그래서 페이드를 골랐어요. 눈치 보고 바꾸신 거. 저는 근데 드로우를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코스 나가서 좀 편하게 나오는 거는 페이드. 오른쪽 미스가 사실 나오면 조금 그나마 괜찮아요. 드로우로 치고 싶긴 해요. 그래서 드로우를 골랐다가 페이드로 바꿨어. 나고 되기 싫어. 설명하기 싫어. 저를 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나고가 아니고 원래 넷이 다 맞아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러네. 넷이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러네. 아, 맞네. 우리 나고자를 만드는 게 아니었지. 아, 맞다. 한 번에 못 맞네요. 이번엔 맞춰보자. 다음 거 가보세요. 스모어. 사람들. 이게 아무리 멋이 있어도 스코어가 안 나오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 요새 골퍼들 보면은 좀 다들 스코어보다는 또 재미나 명량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아니죠. 명량이랑 재미랑은 아니죠. 멋이랑 스코어잖아요. 아니, 멋에도 명량이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멋 좀 부리시죠? 아니, 홍프로님보다. 그러니까 옷적으로나 이제 조금 스윙을 이쁘게 만들다는 거야? 멋있게 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스코어니까. 근데 나는 충분히 멋있다. 요즘에 또 남는 건 또 사진밖에 없으니까 또 멋이 또 중요하죠. 실외. 실외. 다 실내에서 근무하는데 실외. 골프는 역시 야외에 쳐야 제맛이죠. 근데 실내에서 연습을 레슨하시잖아요. 아, 근데 이제 레슨을 할 때는 이제 스윙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니까 스윙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은 재미로 치려면은 또 야외에 나가야지 또 날씨라든가 이런 거를 또 재밌지 않나요? 벽두기. 나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나 실내 했잖아요. 실내. 아니야. 단합. 아니야. 아,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네, 야외에서 해도 스윙 분석은 되니까 사실은. 그쵸? 그게 아니라고 한 거죠. 제가 연습할 때는 실외를 하는 게 공 나가는 구질이 이제 보이니까 그런 것도 환경적인 요인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전 사실 실내였는데 다 실외를 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단합하고 자. 줏대가 없네, 이거. 아마추어분들은 좀 스윙을 많이 잡아야 되니까 실내가 확실히 더 효율적인데, 솔직히 이제 샷이 다 준비되어 있다면은 실외로 나가셔도 무방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프로님들 다 실외로 얘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명량. 즐겁게 골프 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매번 진지하게만 이렇게 골프를 쳤다 보니까 이제는 좀 명량하게 좀 재밌게 치고 싶어가지고. 원혜로 프로님은 좀 진지하지 않으세요? 공 치실 때? 네, 매번 진지하게 치다가 보이 프로님하고나 태경 프로님하고 이렇게 라운드 나가면 명량한 게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고 배운 바가 있어서 좀 진지를 버리고 좀 명량 쪽으로 가보도록 이제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랑 공 안 치시잖아요. 치자고 해도 안 치시잖아요.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 갑자기 짜증나네. 재능. 노력. 뭐야? 노력. 혼자 노력. 다 재능 중이세요? 아, 맞죠. 저는 재능 중입니다. 셋 다? 노력 중이세요? 저 노력으로 올라왔는데요. 아, 노력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요 근래에. 아, 노력을 하시려고 노력을 고르신 건가? 화나네. 이 정도면 팀 해체해야 돼. 너무 마음이 안 맞는데? 노력을 안 하고서 이렇게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들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솔직히 보면은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재능을 이기는 건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력도 하면은 노력한 사람보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재능충 진짜 화난다. 홍프로님도 재능충이세요? 턱으로 가르치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나한테 화풀이야. 여기 손이 달려있는 줄 알았어. 양잔디. 양잔디. 금잔디. 저도 금. 다운블로가 잘 안 되세요? 아니, 뭐야, 갑자기. 이렇게 디스를 하신다고? 왜 금잔디죠? 저 노력해서 화났어. 그러니까, 노력해서 화났어. 공이 약간 떠있어서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게 없지 않아 있고. 저도 같은 이유입니다. 좀 떠있어서 치기가 편해서. 그쵸. 네, 양잔디보다는 금잔디가. 그쵸. 더 좋았어. 저는 일단 약간 다운블로우로 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공이 이렇게 잔디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조금 공이 잘 안 맞더라고요. 원혜라 프로님은 왜 양잔디를 선택하셨어요? 약간 금잔디는 좀 질긴 감이 있어서 쇼다이언 칠 때 다들 좀 치 한 번씩 박힌 경험 없으세요? 맞죠. 그죠, 맞죠.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세컨샷을 고려하면은 양잔디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거리 시정기. 저는 한번 캐디님한테 좀 당한 적이 있어서 90m를 불렀는데 80m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서 저는 거리 측정기를 좀 더 선호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이제 그 캐디 분께서는 그 골프장에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저희보다 골프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르막이 있으면은 뭐 저희는 한 클럽 정도 더 본다면은 캐디님께서는 이제 뭐 두 클럽을 오히려 더 보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던가 오히려 거리 측정기로는 안 나오는 그런 팁 같은 걸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보이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거리 측정기보다는 그 골프장에 대한 특성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캐디님이 훨씬 저는 더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이유로. 저 아까부터 계속 같은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기계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저는 그쵸. 믿음이 갑니다. 그쵸, 친근감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한 명 보내고. 라우프. 벙커? 벙신이거든요. 벙커는 진짜 잘하거든요. 봉태경 프로님 벙신? 아, 욕해도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기분 좀 언짢네요. 먼저 얘기해 보시죠. 벙커가 너무 어려워서. 네. 레슨 좀 해드려요? 좋아요. 저는 공이 벙커로 안 들어가요. 아, 그렇죠. 거리가 짧게 나가니까 이게 러프까지 보니까 평화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얘기 좀 하죠. 보이프로님은요? 저는 힘이 좋아서 러프 정도는 잘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힘보이죠, 힘보이. 아, 그럼요. 힘보이죠. 디핀. 디핀. 앞핀이 있어.
처음으로 틀렸네요, 소스. 어, 그러네요. 스핀을 좀 잘 먹인다고 생각을 해서 아, 디핀이면 공략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거리 계산하는 게 그래서 저는 앞핀일 때가 훨씬 마음적으로 더 편해서 나 금방 느꼈다? 얘 왜 소수 안 나오는지 알았어 왜? 얘 되게 속삭이듯이 얘기해 앞핀 나 이러면서 나 이렇게, 이렇게 있었거든 빗속만 하는 줄 알았잖아 아, 집요하시네 왜 디핀을 고르셨죠? 아, 앞핀은 사실 너무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디핀이 좀 마음이 편해요. 좀 많이 구르셔서? 아니요. 저도 스핀은 굉장히 잘 보이고 펑크에서 이렇게 딱딱 세우는데 사실 백핀이 마음이 편하죠. 보이 프로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오르막 퍼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앞핀인 경우에는 보통 다 내리막 퍼팅이 걸려서 저는 좀 디핀으로 가서 좀 짧게 쳐서 오르막 퍼팅하는 걸 좀 좋아해요. 저는 세컨샷이 보통 그렇게 숏아이언을 많이 잡을 일이 없는데 아 장난친 거야 아 장난친 거야 아 마음에 남아두고 있어요 지금 아니야 약간 미드라이언에서 앞핀을 칠 바에는 차라리 미드라이언에서 디핀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좀 런이 있으니까 아니 약간 세컨이 조금 예 숏아이언을 잡기 힘들 때는 그럴 때는 차라리 디핀이 더 마음이 편하 라고 생각해요. 네. 뽑기. 아무래도 많이 그렇게 시합 때 많이 했죠. 그죠? 룰이 개정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뽑고 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둘 다 좋아해서. 팀 매치를 생각해보세요. 맞아. 다음에는 다른 프로들이 앉아있는 걸로. 못하겠네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이 골프가 틀리다. 이렇게 단정 지으신 아마추어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면은 골프가 되게 여러 종류의 골프가 있고, 보이 프로님만의 골프가 있고, 홍 프로님만의 골프가 있는 건데, 저렇다 아니다라고 규정 짓는 것보다, 보이프로님, 홍프로님, 박프로님의 골프를 다 받아들여서 좀 여러 방면의 골프를 접해보면 그 골프가 훨씬 더 많이 재밌어지실 거예요. 네, 이렇게 저희가 재미나게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재미난 컨텐츠가 앞으로 더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모두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